한문문법 오늘 동영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이 교재요. 85페이지 보시면은 당위 보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당위 보조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위 보조사면은 이게 이제 그당 위 보조사 당위, 마땅히 이제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당위 보조사에 어떤 게 있는 것이 8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 당. 요 뒤에 이제 수로거죠. 보조사니까 뒤에 수로거는. 요거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또 당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의가 있어요. 의. 이건 의예요. 요거는 의당히, 의당 또는 의당히 뭐뭐 해야 한다. 마땅이란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 단체는 이렇게 응을 이렇게 쓰고요. 이 응이에요. 요거는 응당 뭐뭐 해야 한다. 이것도 맥락 당이 뭐 해야 한다. 뭐다 비슷한 뜻이에요. 당이나 의나 응이나. 또 그다음에 수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단체예요. 수. 요거는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모름지기란 말은 결국은 반드시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필자 필. 필을 쓰고 이렇게 가져와도 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말. 필이 또 보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요예요. 또요 큰데 뭐뭐 해야 한다. 요컨대 하는데요. 요는 한자예요. 한자. 요컨대. 요컨대 하면 뭐 요점을 말하자면 또 뭐라지 우리가 다른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말도 썼죠 우리가. 여러 말할 것도 없이 요점을 말한다면 또는 여러 말할 것도 없이 하는 것이 요컨대 뜻이죠. 자, 이런 한자가 들어있는 예문을 갖고 우리 한번 당위 보조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자 가운데 첫 번째 문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효.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갈. 요건 갈이에요, 갈. 여기 당이 뭐예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뒤에 수로가 있죠. 요거 뭐예요? 가하다. 효는 당갈, 다 해야 한다. 역 힘을, 마땅히 힘을 다 해야 한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다 하다는 우리 또뭐 있죠? 네, 다할 진이 있죠. 다할 진. 간체는 이렇게 씁니다. 갈이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 그 다음에 당. 운. 요. 자, 보겠습니다. 경하는 건 뭐예요? 밭을 갈다죠, 그죠? 밭 갈다. 이게 명사형이 되면 밭가는 일, 밭가는 일, 밭가는 것, 밭가는 일은 당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물어야 한다.
남자 종이죠. 너. 그때 문 다음에요. 문 자체에 벌써 뭐 애기란 뜻이 있어요. 뭐 애기 문다. 그래서 뭐 애기하고 아직 이렇게 문자나서 지금 문 받았으니까 또 을을 넣기도 해요. 어떤 데가 또 을을 이렇게 뭐 애기하는 을을 넣기도 합니다. 자, 박가는 이런 박당이 남자 종에게 물어야 하고 말을 했겠죠. 그 다음에는요? 직. 요 간체는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당, 문, 비. 직은 뭐예요? 옷가벗을 짜다. 옷감을 짜다. 실을 뽑아서 옷까지 쭉 짜는 이런 일을 또 뭐라고 해요? 길쌈하다 이러죠. 그렇죠? 길쌈을 보죠. 길쌈. 이것이 명사형이 되면 길쌈하는 일, 옷감 짜는 일 또는 길쌈하는 일 또는 길쌈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자, 길쌈하는 일은 마땅히 물어야 한다. 이 여자 종에게 물어야 한다. 예. 자, 다음 문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볼까 읽으셨으면 세월. 아, 우리 해세자였는데 이게 간체 쓰면은 이렇게 쓰여요. 예산이 올라가고요. 세월. 세월은 다음에 부대. 대는요 부대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부대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쓰세요? 기다리다 하고 또는 또 기다려주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고를 넣으면 좋겠죠. 생각해 있고요. 급시. 요건 때예요. 때. 오는 뭐뭐에 이르다. 자, 급시. 때에 이르면 적기죠. 때에 이르면 그 다음에 당.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당이 고쳐서 나온다면 뭘 당? 면. 요 이제 보조사잖아요. 보조사 뒤에 수로가 수를 앞에 보조사 영어의 조동사하고 비슷한 위치가 같아요. 다음 면, 그 다음에 려. 면, 려. 요것도 힘쓰다, 려도 힘쓰다. 둘 다 힘쓰다죠. 같은 뜻의 한자를 이렇게 나란히 쓴 거죠. 자, 때에 이르면 마땅히 힘쓴다. 이거 한번 이게 생략돼 있는 거. 학문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학문에 어머니 대상 장문에 당면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자, 이게 당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의의가 있어요. 의의. 의의는 의당이 뭐뭐 해야 된다. 이건 또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의당이가 마땅이란 뜻이죠. 그렇게 보면요. 자, 그 예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해 지은. 자, 이거 한번 보면 아이하자 간체를 이렇게 써요. 요거는 해인데 어린아이 해자죠. 아이 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지. 의. 뭐 약간 비록 수 있죠. 간체는 요 앞에 있습니다. 비록수. 또 비록수 말고 또 비록이란 뜻을 가진 종이 있죠. 비록 종. 종도 있었죠. 요거 간체로 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의 여기 이제 의당 또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의 어떻게 수로가 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뒤에 보면 하고 어가 생략됐어요. 그다음 귀자 문자 이문 이문에 마땅히 뭘 받아들이다. 이문에 받아 마땅히 이문에 받아들이다. 이문 요 구멍 있고 요 귀지요. 이걸 이문이라네요. 이걸 뭐라 하죠? 마땅히 이문에 받아들인다. 귀담아 듣다 이런 말씀 드렸죠. 마땅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표를 하셨겠죠. 의역을 했어요. 다음 문장이요. 자, 읽어보셨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가오. 자, 간체로 쓸게요. 자, 오는 간체로 쓰면은 그다음 의 의당 마땅히 뭐뭐 해야 합니다. 보조사죠. 의 그다음에 서 용서한 서자세요. 자 인하고 이때는 뭐예요? 이건 남이에요. 남 제 3자 남 남의 과오 이때는 과는 허물과 거뜸이죠. 과오 남의 과오는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그러나 이랬죠. 그러나 용서해야 하되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뭐 하되 앞에 하면 하되 하나 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기적 앞에 뭐에는 가면은 과오가 있어요. 과오 제기 뭐뭐뭐 하면 가오가 요때 키는 뭐 자기 곧 나를 얘기죠. 나에게 있다면 있으면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서 불가서 용서할 수 없다. 다음 문장 예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으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 속이 시자 속이 이 자는요 시 간체는 이거예요. 그때는 시는 휴격 수는 후치사예요. 전치사가 아니고 후치사예요. 후치사. 뒤에 있자 시 시는 이런 주격 후치사로도 주격으로 쓰이는 거는 자 말고 뭐가 있죠? 야도 있고. 야하고 자하고 같이 써 야 자도 있고요. 또 시가 있죠. 이게 다 주격 조세. 뭐 얻는 가요 번역자. 시는 작은 이거는 뭐예요? 제주 기자 또는 희의 기자. 갈고 닦은 거 갈고 닦은 기술이 있죠. 제주나 기술 희예요. 기 예. 간체는요, 예, 이렇게. 시는 작은 기에 있다. 그런데 연하고 나도 연, 이 접속사로 쓰였었어요. 역접속사. 그러나 연을 하고 하고 연기라고 그랬었어요. 연. 또 그냥 이를 써도 돼. 그러나
앞으로 연연이 다섯째. 그러나 혹 혹인데요. 혹은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혹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면 유관 무엇이 있다. 관, 자, 관, 이 관체를 쓸게요. 관. 요거는 관계 관체예요. 그렇죠? 개자도 관체를 이렇게 쓸 관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있다. 어디에? 뭐, 뭐의 대상이죠? 뭐의 세교. 세지교예요.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에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가르침에 유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므로 이제 나야 되지?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후단 보겠습니다. 문장 그러므로 하는 고가 생략됐어요. 그러므로 군자는 군자 그 다음 이제 의가 나왔네요. 의 우리 당이 보조사 의당 뭐뭐 해야 한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 유 그 다음에 소 쉬지 이러면서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조사잖아요. 보조사 다음에 수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유도 명인데 뭐 수로게 수로인데 여기 마땅히 요때 취하다 한다. 취해야 한다. 원래라면은 유 소하고 여기가 여기는 요 의치 의치지 의가 여기 있어요. 치 앞에. 근데 이제 앞으로 왔어요. 도치를 이렇게 쓰기도 안 해요. 그렇죠? 마땅히 취해야 돼.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마땅히 지는 뭐예요? 시죠. 시. 시를 취할 바가 마땅히 시를 취해야 할 바가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마땅히 시를 취해야 할 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자를 이제 봤고요. 다음에는 응자입니다. 자, 응하는 건요. 간체는 이렇게 써요. 응당 뭐뭐 해야 한다. 이것도 맨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예문. 잘 있었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군. 그 다음에 자, 고향. 아, 이 향전요. 간체가 앞에 요것만 써요. 그 다음에 그래. 자, 군 하는 건 너, 그대. 너, 그대. 요게 이제 자, 고향 묶어 보십시오. 요거는 몸으로부터 몸에서 로부터 우리 몸에서 이런 말도 쓰죠. 그렇죠? 요거는 무슨 뜻 같아요? 예. 종 있죠. 종도 있죠. 몸에서 로부터 같이 고향에서 그대가 고향으로부터 또는 고향에서 왔다. 그러므로
응 이제 나왔네요. 응. 응당. 합당이. 응당치. 알아야 한다. 응당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다음 나온 게 뭡니까? 고향사. 고향사니까 고향지사겠죠. 고향의 일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맞아. 너는 네가 고향에서 왔으니까 마땅히 고향의 일을 알아야 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는 마땅히 응당을 마땅히 하게 됐습니다. 응당. 뭐뭐 해야 한다도 되지만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또 풀이를 해줘야 돼. 문맥을 보고. 물론 응뿐만 아니라 당이나 또 당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응도 있었고 의도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보조석이 있고 뒤에 수로가 왔을 적에는 마땅히 또는 응당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도 했지만은 뭐 할 것이다 이렇게도 앞뒤 문맥을 보고 풀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자 네가 고향에서 왔으니까 왔으므로 마땅히 고향의 일을 할 것이다. 자 그다음 문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었었으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귀거 아, 이 간체는요 이렇게 붙습니다. 앞에가 요이 붙습니다. 자, 귀이거지요. 돌아서 가다. 돌아. 그 다음에 레가 나와있어요. 자, 레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앉혀주십시오. 귀거래. 그 다음에 어산중 어가 생략됐어요. 산중하는 중 속이죠. 대충 그렇죠? 산속 그 산중에 그렇죠. 자 레놓고 여기 뭐라 생각하면은 동사 뒤에 쓰여 결과를 나타내 동사 뒤에 그 동사 뒤에 쓰여 결과 돌아간 결과죠. 사실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게 마지막 종결사로 쓰여가지고 뭐뭐 하자 권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귀거래 세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산은 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장 형태로 산 돌아가다 이거는 돌아가다 돌아서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의 뭐 시 같은 그런 문장이란 말이야. 그걸 기거래사는 내라는 것을 이때는 보다 뜻이 아니에요. 원래적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기고 돌아가다 산 속에 산 중에 돌아가면 하는 게 저기 있어야 되겠죠. 원. 그 다음에는 산 중지 중 산 중의 수리 지어 생겼죠. 산 중의 수리 산 중의 수리 그 다음에는 응 그 다음 수 죽은 우리 술 같은 게 있죠. 술, 뭐 술 이리 등이 술이 있다 이리죠. 그렇지 술이라 쓸 수. 그리고 응이 응당 무무해야 한다. 마땅입니다. 마땅히 익어야 한다. 좀 이상하죠. 앞뒤 이 문장을 보면은 자 산중에 돌아가면은 그 산중의 술이 응당 익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응당 아파 말했다. 응당 익을 것이다보다는 익었을 것이다 이래야 되겠죠. 익었을 것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전부
익을 것이다는 익었을 것이다. 과거 돼야 되겠죠. 익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려야 되겠죠. 그렇죠? 86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예문이에요. 자, 남아 수독 오버스에 있어요. 자, 남아 간체.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독. 그 다음에 오. 아, 이거 차를 읽지 말죠. 근데 수레 걸어요. 오, 그, 어찌 있어. 그래서는 체계. 자, 남마 하는 건 뭐예요? 남자 아이 되고 남자 아이도 되고 남자다운 남자. 그것도 남아라고 그래요. 그냥 남아라 하겠습니다. 남자다운 남자. 이때는 수는 뭐예요? 보조사예요. 모름지기. 모름지기라는 건 뭐예요? 이건 반드시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뭐뭐 또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앞에 뭐 뭐뭐 하면 이제. 자, 독은 읽다. 간체는 다섯 수레의 이제 선의 책입니다. 선의 간체는 이거예요. 다섯 수레의 책을 모름지기 읽어야 한다. 다음 문장이요. 다음에 읽으셨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가여 필수 승오가 자 일어났죠. 자, 원래 하락하면요 필수. 그냥 수나 필수나 마찬가지. 이것도 맨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가는 시집 보내다. 그렇죠? 여는 딸이에요. 이때 여는 아들 딸을 딸이에요. 모름지기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 이래야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보조사거든. 보조사의 시집 보내다. 시집, 간 시집 보내다. 수로잖아요. 수락 보조사가 와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필수가 가하고 여사요 들어가 있죠. 가녀, 다음에 필수가 요 뒤에 가 있죠. 그렇죠? 필수. 요 필수가 요 가 있어. 반드시 딸을 시집 보내야 돼요. 필수가 요 가에 걸리는 거예요. 보조사. 보조사가 요 앞에 와야 되는데 뒤에 갔죠. 이렇게 쓰네요. 그죠? 쓰는 건 우리가 뭐 옛날 사람 쓰는 것도 따라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뭐의 대상 생략됐어요. 그 다음에 성 오가 이제 성하는 건요. 간체는 이렇게 써요. 요 자체에 어무보다 낫다. 오가 내 집보다 낫다. 자, 내 집보다 나은 자. 이때는 집이니까 그죠. 내 집보다 나은 곳. 이때 저는 곳이 곳. 장소. 한 곳. 예. 내 집보다 나은 곳에 반드시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 이해되시죠? 필수가 가압해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 문장요. 예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기. 단체는 그렇게만 쓰고요. 기, 취. 그 다음에 비상. 그 다음에 락인데 비상지락이에요. 그 다음에는 즉 뭐뭐 하면 생략돼 있어요. 취하는 건 취하다. 우리 취하다는 건 뭐예요? 가지다, 넣다, 손에 넣다. 다이브 뜻이다. 이 취하다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 있잖아요. 상. 상은 보통, 보통의 정도. 명사가 되면 또 형용사가 된 평범하다. 그래, 비상 보통이 아니다. 보통의 정도가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오늘 평범함이 아니다. 평범함이 아니한 평범함이 아닌 뭐한 아닌 즐거움이다. 명사죠. 물론 락 간첸 이렇게 써요. 그래, 비상지락하면 돼. 보통이 아닌 즐거움, 평범함이 아닌 즐거움. 이걸 말하는 특별한 즐거움이죠, 그렇죠? 특별한 즐거움. 중국에서 지금 회창이나 지금 현대 중국에서도 지금 특별한 뭐 이것도 쓰죠. 예. 자, 특별한 즐거움을 이미 취 가졌으면, 뭐 얻었으면, 손에 넣었으면, 취했으면, 그 다음에 수 모름지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방 막아야 한다. 방 막을 방자죠. 막다 방. 그 다음에는 불척. 지 생략됐어요. 그 다음에 우. 요거는 측은 헤아리다 하더라도 헤아리다 예측하다. 이때 불은 뭐뭐 하지 못하다 해야 되겠죠. 못하라 되겠죠. 예측하지 관영사 예측하지 못하는 우 근심 걱정 뭐 재난 뭐 이런 거죠. 근심이라고 합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근심은 모름지기 반드시 몸에 해야 한다. 막아야.